할렐루야. 디모데 후서 자 4장 들어가자. 말세에 이렇게 제약으로 만연해지고 또한 모든 자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걸 얘기합니다. 여기 써 있듯이 하나님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 심판 속에 나타나실 그분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영원한 빛의 세계. 이 믿는 자에게 나타날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은 사람들의 말씀도 아니고 사람의 깨달음도 아니고 사람의 가르침도 아닙니다. 사람의 덕행실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 어떤 사람이 말씀을 잘 전하니까 그 말씀 전하는 그 말씀이 말씀 전파인 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에 들어가지 않은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자세히 알고 나면 예수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도 하나님 말씀엔 어떤 은혜도 없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엔 믿을 게 없다는 것, 하나님 말씀엔 어떤 것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모르든지 때를 얻지 못할지라도 항상 힘쓰라.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범사에 오래 참음과 말씀을 전하면서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경책하며 책망하며 권면하며 권하며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야 돼요. 사람 비유에 맞는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닙니다. 경책해야 돼요. 죄 가운데 있는 자를 경책하고 육신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를 경책하고 부함을 쫓는 자를 경책해서 오직 십자가의 자랑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들을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며 경책하며 일생의 모든 죄로부터 미혹되지 않도록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사람들을 경책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경책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이 그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지키고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자랑한다면 그들은 성도들한테 비유 맞추는 일을 하지 않아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며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 안에서 모든 신앙생활을 해라고. 오직 그 믿음 위에서 행하라고. 날마다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모든 자가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서서 그의 나타나심과 그의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영원한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그 나라가 여러분 땅에 이루어질 그 은혜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보세요. 이게 말세 때입니다. 지금 현 시대가 이렇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날 이 말세를 보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니 하고 3장 읽어드렸죠. 그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말세 때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 믿는 자들이 어떤 행실을 행할지 이미 알고 말합니다. 잘 보세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냐며, 올바른 교훈을, 참된 교훈을, 사람들이 반드시 행해야 될 교훈을,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을 쫓기 위해서. 보세요. 자기 사역이라고 써 있네. 귀가 가려운 것은 바른 교훈이 듣기 싫은 거예요. 이걸 귀가 가렵다고 표현합니다. 왜? 자기 사역을 쫓는 육체의 정욕을 도모하고 자기 육체에게 좋고 자기를 사랑함으로 자기에 대해서 축복을 해주고 자기에 대해서 잘 되는 것만, 축복만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많은 스승을 두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육신을 부유케 하고 자신을 남보다 나은 자 되게 할 많은 스승을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는 바른 소리를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말세. 또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온전히 그분을 시작해서 그분을 끝난 오직 십자가, 오직 그분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진리를, 그 귀에서 그 진리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쫀자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바른 소리가 뭐겠습니까? 주님 제대로 믿자예요. 주님을 제대로 믿자. 헛되게 믿지 말고 온전하게, 진실되게, 참되게 믿자. 이게 바로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자들, 교회에 들어온 자들한테 당연히 해야 될 바른 소리 아니야. 예수를 제대로 믿자고.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 쫓지 말고 오직 우리가 온전히 예수를 제대로 믿읍시다. 근데 그 소리 듣기 싫어하잖아. 보세요. 말세에 때가 이르니, 그 말세가 되면, 그 때가 되면 그들이 바른 소리를 듣기를 싫어한대. 그러므로 태초이신 진리신 그 주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귀가 간지러워서 모든 진리에서 자신의 길을 돌이키고 허탄한 이야기, 쓸모없는 이야기, 인간을 높이건 인간을 자랑하던 어느 사람을 칭찬하던 다 허탄한 이야기요. 이스라엘 역사책 허탄한 이야기요. 철학도 허탄한 이야기요. 아무 미래도 없는 인간들이 행한 행위로서 영원할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은 허탄한 이야기라. 너희를 앞으로 있게 할 것은 오직 말씀뿐이라. 아멘!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증거하고자 하는 증거는 5절, 6절, 7절입니다. 이것은 결과예요. 결과를 보고 있는 것 때문에 이 결과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믿음을 헛되이 되게 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들의 믿음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확신을 갖고 그 확신을 갖는 말씀을 믿고 이뤘을 때 그 믿음을 오히려 굳게 설 거예요. 내 육신의 죄와 사망을 떠나 내 몸이 어떠한 상황에 닥칠지라도 내 마음이 억울해서 내 마음이 어떤 상태에 이를 때 그것이 공의롭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하고 그것이 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가감하게 버리고 내려놓고 꺾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명대로 그 교훈대로 행하여 행한 그 자리에 그 말씀을 응하게 하며 그 교훈대로 행하는 자에 내가 굳게 서리라 하고 그 믿음을 굳게 세우게 됩니다. 왜? 자기가 달려갈 길, 가야 할 길, 반드시 서야 할 길, 반드시 발견되어야 할 길이 바로 그 길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자존심을 상하던, 남들한테 소외되던, 남들이 이상하게 보던, 또 남이 나를 무시했다고 해서 무시당하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자존심 상하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그전에는 거기에 돌아보느라고 많은 걸 빼앗겼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그 진리를 쫓아 그 거룩함을 쫓아 행하고자 하는 일에는 관심치 않고 자신이 겪는 자존심 상하고 무시당하고 배반당하고 자기가 모욕받고 사람들한테 짓밟히고 있고 자기를 생각하는 거기에만 머물러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거기에 머물게 했던 그 거짓된 곳에 여러분이 속았던 걸 알게 돼. 아멘! 그것이 바로 말씀에 기록되었듯이 자기를 사랑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상황에 공의롭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하고 빛 가운데 행하지 못하는 죄악들을 봐야 되는데 오히려 자신을 챙기니까 자신을 챙기는 그 부분이 죄악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머물고 그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그 나아가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마귀가 거기서 잠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결국은 마귀가 속여서 여러분들을 거기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바람에 진리를 따라 살아갈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든 겁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말씀을 제대로 듣고 나면 여기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일을 행하고 끝마친 것처럼 이제 나 또한 그러한 내 자신을 위한다고 하는 생각 속에서 모든 마음에서 돌이키고 거기서 이제 속지 말고 내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고 소외되던 자존심 상하던 비우상하던 어떤 저처럼 상태가 되던 내 자신을 돌아보면 진리를 쫓아 행하지 못해. 그런 말만 이제 내 자신을 쫓는다 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행동한다 해도 그 중에 선한 것이 없고 그 중에 단 하나도 공의롭고 공평한 것이 없는 걸 알았기에 그걸 깨달은 자는 이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그런 와중에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 따라 명도를 행하고자 거기서 나와 그 말씀을 쫓는 데만 집중하고. 아니 왜 너를 안 돌아보냐 하고 마귀도 놀랄 거예요. 주변 사람도 왜 너를 안 돌아보냐, 너를 사랑할 때 너뿐인데 왜 너를 안 돌아보냐
왜 그렇게 너는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하여 달려가냐? 보이지 않는 곳을 달려가는 것이 허공을 치는 믿음이 아니라 정확한 싸움을 하며 나가는 길이야.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자신을 돌아보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훈에 따라 행하려고 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자기한테 바른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을 챙기는 것이 바른 말로 들립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못 없다. 나는 올바로 가고 있다. 그럼 100% 속고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속지 않고 뜨거운 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깨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자는 십자가 외엔 전할 게 없습니다. 어느 누구한테도 주님 외엔, 십자가 외엔 전할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 간에 그게 줄망에서 뜨거운 자입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가 어떠한 자인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된 것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게 될 자들은 바로 이 땅에서 자신이 살아왔던 삶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분과 같이 같은 일하며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살았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분처럼 살아갈 그분이 있어도 그전처럼 살아갈 그전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즉 알포메가가 천권하중이 자기의 전부고 자기의 생명이고 자기의 길이고 자기의 인생이에요. 영원이로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은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헛된 말이 아니라 반드시 이룬다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그것도 그 귀한 말씀이 이루어져서 그 모든 걸 이루고 피하고 끝마치고 올라간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것은 이미 실상으로 다 일어났고 이제 일어난 일이 땅 위에 그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여 이루고 피하고 끝마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끝마치게 할그 진리에서 돌이키게 한다. 놀라운 은혜로운 말씀으로부터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여 허탄한 이야기를 쫓게 한대. 때가 이르면 말세. 자신을 구원할 십자가에 대해서는 듣기 싫어하고 자신을 온전케 하지 못하고 살리지 못할 말씀에는 오히려 길을 그리고 말씀이 아닌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자기 생각을 더하고 세상적인 이야기를 더해서 말하고 있는 허탄한 이야기, 그냥 호감을 일으키게 하는 이야기, 어떤 특별한 비밀이 있는 것 같은 이야기를 쫓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거예요. 허탄치 않은 것은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아유,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살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 세계는 하나님이 홀로 행한 세계예요. 그러므로 홀로 행한 자로 인해서 여러분이 있게 되었다면 여러분들의 구원도 홀로 행한 자로 구원되게 하세요. 그분을 시작해서 그분으로 홀로 창조된 그분밖에 없다는 그 신의 세계에 여러분이 있고 믿는 자라면 여러분 자신의 행함을 멈추세요. 그래서 그분을 시작해서 그분으로 끝난 그 말씀만 여러분 안에 내주하게 하세요. 그렇다면 이제 말로만 떠드는 자가 아니라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인 걸 네가 알리라.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무엇을 핵심으로 두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분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으려면 이 창조된 세계에 올수 있는 건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올수 있는 건 말씀뿐이에요. 그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그럼 주님은 여러분한테 나 외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한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분 외엔 다른 신을 여러분한테 두지 말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그분이 아닌 다른 생각과 그분이 아닌 다른 마음과 그분이 아닌 다른 철학적인 그분이 아닌 다른 신앙적인 다른 우상적인 다른 올바름을 얘기하고 있다면 주님이 아닌 다른 신을 두고 있는 것이라. 그래서 동체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가 머물 곳이 없다. 사람 몸에 그분이 아닌 다른 것들만 잔뜩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주님 외엔 다른 신이 없다 그랬어요. 거기에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의 지혜가 섞이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을 그분이 행하시고 그분이 행하신 그 말씀을 그분께서 이루어 그분께서 마쳤나니
거기에 그분 외에 다른 신이 없어. 그래서 말씀 안에는 오직 하나님 뿐이야. 몸된 성전인 여러분은 바로 그 말씀이 거할 교회입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밖에 없듯이 몸된 성전인 여러분 안에는 말씀엔 다른 신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만 둔 것처럼 말씀에 의해서 있는 우리는 우리 안에 말씀엔 다른 신을 두면 안 돼. 이것이 진리니라. 우리에게 다른 신을 두지 않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은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 외엔 다른 신은 두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외엔 우리가 다른 신은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외에 다른 것을 믿지 않고 오직 그분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만 쫓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분을 믿는 믿음이에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 것은 5, 6, 7절에 말한 말을 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했던 그 삶을 사는 자가, 그 믿음을 보인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건 사도 바울이니까 가능한 일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한테 일어난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인 것처럼 사도들이 걸어간 길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고, 특히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빛으로 보내받았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일은 반드시 일어날 우리의 일입니다. 허탈한 이야기를 쫓으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럴지라도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이렇게 되지 않도록, 또한 여기 써있는 대로 이 교훈대로 이러한 그릇된 자처럼 되지 않도록. 성경은 거울처럼 교훈삼아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리라.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는 길에서 또한 그렇게 됐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진짜 그렇게 됐네? 창피하네? 그리고 숨겨야겠네? 하고 한 앞에서까지 숨기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보고 정말 이 말세에 정말 우리의 영상태가 이렇게 됐네? 그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여기 써있는 교훈 그대로 말씀대로 된 자신의 잘못됨을 보고 그 모든 것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믿는 자를 위해서 기록된 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도 거울이고 예수님 시대 때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도 거울이에요. 오늘날 전 세계 영적 이스라엘이 일어날 거울이라고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이런 일에 개입하지 않도록, 이런 일에 관여된 자가 되지 않도록, 이런 곳에 네가 있지 않도록 근신하고 경계하여 깨어있어 고난을 받으며 이 은혜의 말씀을, 이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그리고 고난을 받으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쫓기 시작하면 몸이 벌써 고난 시작이에요. 몸에서 벌써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말씀도 살지 않으려고 안에서 온갖 일이 벌어져요. 사리석을 쫓지 말아야 돼. 근데 오히려 사리석을 쫓을 생각이 더 많이 떠오르는 거예요. 나 말씀도 살고 싶은데 왜 이러지? 사도 바울이잖아요. 원하는 것을 행하고 원치 않는 이것을 행함이라. 그러므로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요 내 속에 거하는 악이니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비참한 몸에서,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 말미암아 내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법을 원하는데 내 몸은 제 법을 섬기노라. 끊임없이 내 육체는 세상의 정욕과 사욕을 쫓아 행하고자 하는도다. 오라 나는 괴롭고 괴롭도다. 그런 말미암아 나의 잘못을 나도 참소하지 않을 것이다. 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가 없으니까. 그래서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니 참소하고 자신을 사랑할 거래. 참소가 자신을 정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을 정죄하지 않아요. 왜? 마귀를 정죄하는 거니까. 상대방 정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죄치 않는 거예요.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이길 수 없는 것이 내 안에 있고 이것을 내 힘으로 능으로 쫓아낼 수 없으니까 주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근신하고 고난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이 전도인은 뭘 전도해요? 바로 이 십자가 전도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믿고 이 진리를 쫓아 삽시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쫓은 것처럼 그분이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쫓아 보란 것처럼 우리 또한 그분이 살았은 적 우리도 살겠으니 우리도 그분을 믿고 말씀을 쫓아 행합시다. 우리가 하는 길은 그분이 가신 길이니 그분 가신 길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따릅시다. 이게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이것이 바로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쫓아 행하며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직무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같이 행해야 될 전도의 일이며 여러분의 직무야. 주의 종들만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의 영싸움과 여러분들의 영싸움과 같은 영싸움이야. 아니,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옛사람을 버리고 자신을 온전히 하는 길이 왜 주의 종들의 일이야? 성경은 성도들 제치고 살고 죄정만 그렇게 하라 써있는 게 아니야. 네. 오늘날 모든 자가 제사장의 직무를 맡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직무 그러면 여러분들 아 죄정도 얘기하나 보다 이런 착각할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도인의 일은 바로 그 받은 은혜를 헛되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전도인의 일이고 전도인의 일은 자신이 진리를 따라 살고 그분을 믿고 행하는 행함을 본을 보이는 게 전도의 일이에요. 행함이 없이 말하는 거랑 행함이 있어 말하는 말은 틀립니다. 행함이 있어 하는 말은 그 말에 능력이 있나니. 이게 전도인의 일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믿고 행한다는 것이 전도의 일이에요. 본을 보이는 전도의 일이고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우리가 지켜야 될 직무입니다. 이 직무가 바로 써 있잖아. 너희는 이러한 신앙생활 하지 마라. 이러한 믿음생활 하지 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일에 근신하여 오히려 고난을 받으며 육체의 사리적을 쫓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근신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고 말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거 얼마나 참 정말 놀라운 고백이고 얼마나 자신감 넘치는 담대한 고백인지 아세요? 이 고백은 여러분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했지만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고백입니다. 잠시에 죽을 텐데 죽고 나면 주님 앞에 갈 텐데 주님 앞에 갈 자가 아주 담대해요. 왜 담대하냐? 거룩한 자한테 갈 텐데 어떻게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냐고요.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건 자신의 구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할 수 있는 것이고 나 또한 내가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고 오직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걸 마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담대하게 나의 죽음 앞에서 선포하노라. 이 관자는 것은요, 이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몸이 그 말씀대로 될 제물되게 포도주를 붓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관제는 포도주나 독주를 제물에 부어 하나님께 드리는 전제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에요. 처음부터 마련 포도주 그 말씀에 제물되도록 관제와 같이 내가 내 귀로 듣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나의 존재를 예수와 함께 죽여버리고 그 말씀을 듣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와 함께 나를 일으켜 살리신 그 주님을 쫓아 내가 이 땅에 주님을 위해서 이 땅을 건너라. 건넌 내 모습은 하나님께서 마련 그 모든 말씀 그 포도주를 그 제물에 붓는 거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 피 흘리신 그 말씀을 그 제물에 부었고 사도가 말합니다. 그 포도주에 품받은 제물처럼 내가 그 관자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그 제물에 부은 포도주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한 제물이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릴 전제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되지 않게 하는 존재가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난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은 불가능하다는 그 육체를 십자가 받고 그 불가능하다는 그 육체를 초월하여 육체를 쫓지 않고 육체를 초월하여 진리를 쫓아 그 제물을 입고도 기꺼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된 예수님만 얻고자 내가 육체를 또 죽여 또 육체를 꺾으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여 내몸 안에 예수 얻어 내 안에 내주 예수만 존귀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강제같이 이 고백은 상징도 아니여 어떤 의미도 아니여 실상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진짜 주를 믿는 자들의 믿음이에요. 이 모습은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 행할 때 내가 헛되이 되지 않고 그 말씀을 믿고 끊임없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지 않고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멈추지 않고 내 삶의 전부를 그분께 드리면서 나는 끊임없이 내 삶이 어찌되든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 어떤 공격에 처하든 아버지의 말씀이 헛되지 않도록 내가 믿는 믿음 안에 끊임없이 내가 이 길을 걸어왔던 그 길이 끝날 때가 됐다야. 이 관제가 뭔지 다음 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선한 싸움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내 육체가 공격에 처하고 있고 내 육체가 배신을 당하고 있고 내 육체가 모욕을 받고 있다. 내 육체가 자존심이 뭉길 정도로 비참하게 처해 있다.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챙기면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저 짐승처럼 맹수처럼 더불어 싸우는 자가 된다. 그러므로 내가 얻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러므로 그 와중에도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들을 용서하며 그들을 축복하며 또한 자신을 의에 이르게 하며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그 교훈대로 따라서 아버지의 거룩과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는 그 주님을 쫓아 내 육체를 십자가 못 박으며 남마다 죽이며 바로 내가 그 길을 쫓는 것이 끊임없이 선한 길을 따라 행하는 것이 공의를 따라 행하는 것이 선한 싸움이라. 자신의 몸이 사람들한테 손가락 집을 정도로 친구한테 비참해지는 상태가 될지라도 자기 몸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몸의 안일함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와 명성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람은 자존심 상하지 않고 자존심을 지킬 짓을 한다면 자신이 그분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오히려 죄를 짓고 죄를 의지하고 죄를 잉태하고 죄를 해산하는 그리고 죄의 몸이 되는 자신을 정확히 알아봅니다. 차라리 내가 육체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하늘로서 오는 영광을 처리라. 아멘. 그렇게 선하신 주님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내 육체의 영광은 버려야 됩니다. 왜? 마귀는 내가 선한 길을 가기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나를 제 가운데 살다 제 가운데 죽게 하려고 그러지? 선한 길을 걷다가 선함 속에 마귀는 나를 죽게 하지 않아요. 결국은 내가 선한 길을 가다가도 마귀는 나를 죄를 짓게 해서 죄의 몸이 되어 죄로 인하여 죽게 만들려고 마귀는 총 공격을 합니다. 그때 선한 싸움 다 싸우는 사도 바울은 그 사망한테 그 사탄한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탄아 사망아 너희 싸우는 것이 어디 있냐? 너희 사망아 너희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 아멘. 이것이 진리니라. 여러분이 바로 이 선한 길을 선택하기 바라요. 결국은 죄가 여러분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선이, 그분의 의로움이 바로 이 세상의 죄를 이길 수 있도록 결국은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 죽게 할 그 죄를 알아봐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죄로 인해서 죄로 죽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의로 인해서 그 의로 인하여 죽는다면 이제 죽은 자의 부활이 뭔지 알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 또한 예수님과 같이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친 자리입니다. 다시 6절.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사도바울은 말합니다. 네가 누구에게 순종하냐에 따라서 네가 그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고, 그분의 거룩함에 진리에 순종하면 그 진리의 종이 되라. 그 진리의 종이 되면 네 몸은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그분의 인자와 자비를 나타내고, 그분의 의로움과 그분의 정결함과 순결함을 깨끗함을 나타난 자가 될 것이라. 아니면 네가 죄에게 순종한다면 그의 오만함과 교만함과 악한 것을 또한 무정한 냉정함을 네 몸에서 나타난 자가 되라. 그런 말면 네 몸은 그 죄로 인해 죽을 것이다. 죄로 인해 죽으면 그 마지막은 사망이니라.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가 죽은 것은 죄로 인해 죽은 것이라. 그러면 너를 미혹해서 너를 재감도 살다가 재감도 죽게 하여 영원토록 사망이 너한테 왕노릇하게 하고 있는 그 마귀의 미혹에 속지 마라. 오늘 이 말씀만 하더라도 예수님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을 믿는 자가 부활할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사도들이 그 부활의 길을 갔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결국 그들은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인하여 죄 가운데 죽게 해서 결국 사망에 왕노릇하게 하는 그 죄가 자신의 몸을 주장하지 않게 하고, 오히려 죄로 인해 죽지 않고 그분의 거룩함에 의해서, 그분의 빛에 의해서 죽는 자가 된다는 것은 죄 없이 함으로 죽은 것이니 영광이로다. 그래서 6절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관자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는 날이다. 내가 이미 그분에 의해서 거룩한 죽음을 맞이한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나의 달려갈 길을 이제 마치고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이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내가 그 은혜를 이제 다 마치고, 이제 내가 끝마치고 주께로 돌아갈 때가 됐다는 거. 이것은 나 예수 믿습니다 하고 죽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따라 살았고, 살은 내가 그 은혜대로 그 관자같이 된 자가 되었다. 그런 말만 이제 내가 그 은혜를 믿고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이제 모든 걸 마치고 그분의 기약대로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됐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자, 같은 고백이죠? 사도 바울이 자기 죽을 때를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까 알듯이 사도 또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써 이제 자신이 기약대로 떠날 때가 된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거룩한 산자가 된 것처럼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내가 그 관자같이. 예수님도 핍박받으며 멸시받으며 조롱받으며 거짓증인 세움받는데 엄청난 억울함을 당하며 십자가에 달릴 때 증오를 가졌어요? 원함을 가졌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원망했어요? 아니에요. 라마 사박타니, 아버지 나를 어찌 버리셨나이까?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버림받았어요. 아무 소리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한테 느껴진 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야. 그것도 비참하게, 처참하게, 정말 끔찍할 정도로 처참합니다. 본인이 느낀 건 하나님한테 끔찍하게 버림받은 자신의 모습밖에 본인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서 반응이 일어난 건 예수님의 반응뿐이지 하나님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그 뒤에 예수님이 눈을 감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나와서 부활하여 제자 앞으로 나와 하나님께로 올라갈 때를 말합니다. 결국은 그 현상도 예수님한테 일어났어요. 하지만 무언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잘 보세요. 내가 버리는 것이 너를 살린 것이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네가 비참하게 나로부터 버림받는 걸 느끼고 있냐? 하지만 네가 버림받았다고 느끼고 있는 그 버림은 내가 잠시 버린 것이라. 영광이로다. 아멘. 그래서 육체는 버림받는 걸 느끼고 있고, 보이지 않는 무언의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잠시 버리고 그를 다시 취하여 영광스럽고 영원한 존재가 되게 합니다. 성경은 선자의 말씀에 그렇게 되게 한다고 써 있었고, 사복음서 사도서신은
3절 말씀에 써 있는 대로 그들은 잠시 버림받았고 다시 주님을 취하여 영원한 그의 남편이 되어서 영원한 그의 영광의 주가 되어서 그들을 영원하게 하게 해서 영원히 주님 앞에 있게 한 자가 되게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믿음의 길 한 사람은 그러한 고난을 받으면 남들은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데도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나는 왜 고난 속에 있고 남들은 저렇게 대우받고 높임받고 존중받는 곳에 있는데 나는 오히려 손가락질 받고 아무 대우도 받지 못하는 곳에 내가 왜 서 있을까 하고 자신을 챙긴다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자가 돼요. 자신을 챙기지 않고 아버지 말씀을 믿는다면 정말 그렇게 될 수 없는 곳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서게 하사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님이시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믿음 생활을 보아라. 그들은 이미 존중받고 높임받고 문서한테 대우받고 칭찬받고 명성 얻고 있다면 잘 보라.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미 그들은 그 믿음에 따라 그들의 상급을 받았느니라. 하지만 너는 그들이 그렇게 누릴 때 그렇게 그것을 즐길 때 너는 말씀을 쫓아 고난받고 있고 말씀을 쫓아 나그네가 되었고 말씀을 쫓아 말씀을 믿는 와중에 네 자신의 기쁨도 하나도 없는 곳에 네가 있느냐? 그러므로 너는 이제 그 상급을 받는 모습이잖아. 그 상급을 받는 자리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말씀을 깨달을지어다. 오늘날 이것을 아는 자는 이렇게 자신을 간자같이 재물되게 하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주님을 믿으라. 주님을 믿으면 주님께 맡기라. 너희가 하고자 하는 그 경영을 그가 다 이루시리라.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이게 바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자신을 내어주는 자예요. 자신을 내어준다는 것은 그 말씀에 자신을 내어주는 거고 그 말씀은 그 포도주는 그 재물에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재물이 된 그 몸은 하나님께 드릴 전자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이 올지라도 말씀을 쫓아 선한 싸움을 다 싸우는 자가 돼요. 끊임없이 선한 싸움을 싸웠던 것은 끊임없이 그분의 공의를 세우며 굳게 세우며 공평하게 남은 해할 자도 나는 권면하고 남은 해할 자도 축복하며 남은 짓밟을 자도 나는 용서하며 끊임없이 자기 몸에 어떠한 죄도 주장하지 못하게 해서 죄로 인해 죽지 않고 그의 영광으로 인해 죽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길, 갈 사실의 길이에요. 이게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자존심 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비참해지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이 속상해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이 불쾌한 일이 많이 생겨도 여러분들은 도리어 덕을 행하는, 선을 행하는, 의를 행하는, 진실을 행하는, 정직을 행하는 성결하고 순결한 모습으로서 행할 순자가 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어떠한 죄도 여러분 자신을 주장하지 않도록 그 죄가 주지 않도록 여러분은 진리에 따라 행할 겁니다. 그리고 이 길이 바로 주님과 신기인 걸 죄의 몸을 입고 진리에 따라 걸어갔던 그 주님과 신기인 걸 정확히 여러분들은 인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바로 이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서 이 믿음을 지킬 자. 봐라, 이것이 실상이니라. 막연한 믿음 생활이 아니라 바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후 이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말씀을 쫓아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 그러므로 나 또한 부활에 이르노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나 또한 죽은 자 가운데 그분과 같이 부활이 일어나라. 그러므로 내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일은 뒤로 물린 채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나를 부활케 할
이 7절이 바로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생명길로 밝게 달려간 거예요. 이 생명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몸을 입고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어떠한 비참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여 그 영광의 죽음을 맞이한 게 예수님이에요. 결국은 영광을 받아 영광의 죽음을 맞이한 예수님을 그 영광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자리 있는데 누가 시비 걸어요. 아내가, 남편이, 아니면 이웃이, 여러분과 상관없던 주변 사람들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 몰랐던 사람들까지 막 억울하게 하고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하게 해서 혈과 육으로 행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악을 품을 수 있도록 내 몸에 죄를 품을 수 있도록 내 몸에 산적인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사나워질 수 있도록 내가 남을 해할 수 있도록 내 안에서 막 불로 일어납니다. 그 불로 일어난 그 몸이 내 몸을 주장하여 내 몸이 그 몸에 죄의 몸이 되어서 그 악의 몸이 되어서 내 몸이 행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총 공격을 합니다. 거기서 여러분 자신을 버리고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했던 그분의 몸으로 우리를 드리면 이것이 바로 관자같이 주님께 자신을 드린 자니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도나 가는 길이죠?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가야 될 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느냐? 그럼 나를 쫓으라. 그리고 빛으로 나를 사모하라. 빛으로 나를 사모하면 네가 빛이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제 몸을 입고도 제 몸과 싸우면서 내가 육체를 입고도 육체 사욕과 욕심을 쫓지 않고 그 육체를 거절하며 부인하며 십자가 못 박으며 내가 진리를 따랐던 내 십자가를 졌던 것처럼 너 또한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네가 누가 같은 줄 알 것이며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오.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 예수 나오죠. 네, 주 영광 올려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느끼시죠? 보이지 않는 영싸움을 하고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의 겉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내면에 엄청난 영싸움을 하고 있어요. 아무도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고 아무도 행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주님의 종들과 주님에게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것을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이 신비한 것이 바로 영싸움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알아주지 못합니다. 왜? 눈에 보이는 영광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못해요. 육체의 영광은 세상 영광은 눈을 보고 와, 저 사람 영광스럽다. 왜? 덕의 행실을 행하고 보고 희생하는 걸 보고 저 사람이 저 사람들을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하는 걸 보고 대단한 사람이다 하고 영광을 돌려낸다고 영광을 돌리지만 그들이 모든 영혼을 위해서 이웃의 영혼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있는 희생은 그들 눈에 영광스럽게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진정한 희생을 하고 있는데 그 희생이 그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세요. 같이 있는 자가 배신해도 이 은혜를 받고 선한 싸움 다 싸우는 자는 배신당해도 선한 길을 가야 되고 팔려도 선한 길을 가야 되고 그 상대방의 모욕적인 말하고 짓밟을지라도 선한 길을 가야 되고 오히려 그토록 가까이 있으면서 그 많은 은혜를 받고 그 많은 도움 받고도 모욕을 줘도 또한 선한 길을 가야 돼요. 바로 선한 길을 가며 자신이 한 말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그들로 보게. 이것이 오늘날 주님을 믿고 주님의 길을 갈 자들, 생명길을 갈 자들의 본분이에요. 이게 직무입니다. 여러분이 지켜 행할 전도의 직무예요. 반드시 지켜 행할 여러분의 십자가고요. 이것은 바로 생명길입니다. 이 생명길에 성도가 어디 있고 죄종이 또 어디 있어요. 거룩한 길 가는 건 모든 성도가 모든 백성이 가야 될 길인데 이게 바로 선한 싸움이에요. 이렇게 선한 싸움하며 끊임없이 그 길을 그 은혜를 믿고 달려간 것이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 길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선한 싸움, 혈과 육으로 하지 않고 싸움, 명사 더불어 싸우지 않고 계속 선한 일을, 국민도운 일을, 참된 일을 들려내고 떠들지 않고 위협지 않고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끊임없이 선한 길을 자신을 벌어가며 계속 걸어가는 이 믿음을 지었느니라.
주님은 내가 그 진리에 따라 그 진리를 맞출 수 있도록 주님은 그 포도주를 그 제물에 부었으니 내가 이제 관자같이 주님께 나 자신을 드릴 때니라. 받으라 하자. 받을 셔라. 아버지 영광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아 내가 이제는 내 자신을 챙기지 않고 진리만 보고 가야 되는구나. 아 당연히 주님을 믿으면 내가 가야 할 길이 이 길이었구나 하고 여러분들의 확신을 갖고 이제 어떠한 고난과 여건이 와도 여러분이 남을 용서하고 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거라는 거. 용서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미워하고 흙치고 성원해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나의 영혼을 황폐케하고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을 이것을 내가 내 위기라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여기서 내가 비참해지면서 내가 진리조차 행하는 이 선택이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는 것을 취하시고 이것이 아버지 내게 준 영광이 생각이 돼. 예수님 오죠. 아멘. 여기는 여러분들이 말한 것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그리고 여러분 안에 그분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그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속에서 행하는 자는 여러분이 아니요 여러분 애사람이 아니요 여러분 자신이 아니요 여러분 속에서 행하는 자는 그분이라 하는 그 진리가 너희 속에 서기를 원하노라.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홍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전 여러분들은 이렇게 막연한 믿음 생활이 아니라 매일같이 선한 싸움 다 싸우는 여러분들을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죄가 여러분의 몸을 주장하여 여러분의 몸이 죄로 인하여 죽은 자가 되지 않게 하고 오히려 주님이 여러분들의 몸을 주장하여 죄 가운데 죽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의로 인하여 하나님의 빛으로 인하여 죽는 자가 되는 것. 그러면 죄로 인하여 죽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 속에서 나오지 못하지만 죄로 인하여 죽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항상 깨어있어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여러분 달려갈 길을 여러분들이 마친다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거룩하게 온전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순결하게 참되게 하는 주님만 바라볼 지어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올려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사 이 모든 은혜를 들을 수 있고 헤아릴 수 있고 알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여 완전한 믿음 속에 거룩한 믿음 속에 우리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은혜 모은 자들이 들은 말씀 그대로 선한 싸움 다 싸고 달려갈 길을 맞출 수 있는 이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들을 주관하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들이 들은 그대로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간제 같은 제물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름 나이다.